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네요. 암살 시도에 미 민주공화 양당의 정활동 중단. 활동을 다 중단했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에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의정 활동을 중단했다. 워싱턴 타임즈는 양당 의원들이 활동 중단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무사를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다행이에요. 그 정도 된 건. 큰일 날 뻔했죠.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여러분 모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유세장에 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라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서 총성으로 추정된 소리가 많게는 10회를 들렸으며 한 10방 쌌네요. 경호원들은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싸서 보호와 함께 병원으로 옮겼다. 참 아주 오늘 충격적인 뉴스였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트럼프 암살 시도의 총격에서 현장에서 총격범과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비극스러운 일이죠. 유서장에 가서 그냥 죽었으니 그게 참. 우리나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로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무나 그냥 지 맘에 안 맞으면 총을 쏴버리니 참 그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선거 유세에서 우리나라 후보들도 몸조심을 좀 해야 할 듯합니다. 이게 이제 총기는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구가 들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7월 14일자 기사 암살 시도에 미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 활동 중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